네, 이번 시간은 통전 가겠습니다. 61페이지. 통전. 뭐 했다는 걸까요?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에서 보세요. 허위 표시는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죠.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알고 했죠?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저 갑의 불일치를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을 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다? 무효. 그럼 누굴 보하는 거예요? 갑을 보하는 거예요? 을을 보하는 거예요? 무효, 무효.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리기가 보통. 뭐 직전? 자, 채무자가 있고 여기 채권자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자? 채권자가 지금 뭐하고 올까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예? 강제 집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재산 찍어가지고, 요거 찍어서 뭐 하겠다? 뭐 집어넣어서? 강제 집행해서 경매 통해가지고 자신의 뭐를 갖다가 채권을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포크 들고서 요거 뭐에서 이렇게 찍어서 뭐에 집어넣어서 경매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갑도 자기 가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A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재산을 갖다 뭐 할까? 빼돌려 낼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뭐좀 해달라. 그러니까 진짜 매매가 아니죠. 가짜. 가장 매매를 통해서 186조 등기 쳤단 얘기 아닐까요? 그죠? 그럼 이 가장 매매는 불일치를 갑이 알고 하고 있죠.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그럼 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매매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란 얘기죠. 뭐라고요? 그럼 누굴 보하는 거예요? 갑을 있다고 했어요. 갑을 보하는 거예요? 을을 보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뭐 11인 것도 아니고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효란 얘기는 이 등기도 뭐란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효면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 등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등기부가 떼보면은 갑구가 있겠죠? 최초의 소유자는 누구였는데? 갑이었는데, 뭐를 통해서 지금 등기부상? 매매를 통해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 넘겼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매매가 뭐였기 때문에, 이 등기도 무슨 등기니까. 그럼 소유자가 누구요? 그리고 갑이란 얘기예요, 갑. 누가 아니고, 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을 보해요? 을을 보해요? 갑을 보한다, 이야기예요. 아까 허위 표시를 혼자 했을 때는 원칙 유효해가지고 상대방 을을 보하고 상대방이 알까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갑을 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이건 짰으니까 상대방 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 보하는 거예요? 갑. 그럼 다 자기 입장이 있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죽일 놈이지. 아니, 포크 들고서 이거 뭐 하려고 지금? 강제 집행해서 경매 지불할 할거 아니에요? 포크 이렇게 지불하는데 누가 불러? 잠깐, 왜? 그러고 보니까 이리로 가버렸잖아요. 포크, 포크. 뭐라고요? 포크, 그러면 A는 뭐 하냐면 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크 들고서 법원에다 뭐다? 응? 이게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뭔가 하소연을 해야 되겠지. 예? 그게 법률 용어가 채권자 취소권이야. 무슨 권? 쓰란 얘기가 아니고 듣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포크가 뭐다? 포크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면 원위치 칠수 있겠죠.
채권자 취소권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서 그 이상합니다. 채권자 사행입니다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으면 원위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를 초과한 용어라고. 이걸 가지고 정답으로 하게 되는 것은 모의고사 때만 그래.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정답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하라? 그냥 잊으라. 알면 더 좋은데 힘들면 뭐하라? 잊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두 당사자 이야기다 이런 얘기야. 그럼 무효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럼 갑오한테 뭐할수 있어요? 소유자니까. 소유자니까. 다시 맨 밑에 판 보세요. 판 보세요. 판. 소유자니까 맨 밑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 있어 없어? 자, 하나가 소유물 반환이 있죠. 그게 점유 내놔예요. 방해 제거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등기 지워달라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이제 소유권 기초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반환일까요? 방해 제거일까요? 반환일까요? 방해 제거일까요? 반환은 점유를 내놓으란 얘기가 반환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고, 반환이 아니고 뭐다?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통으로 다 봐야지 이게 나중에 냈게 돼요. 가장 매매 무효.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효가 되면 을의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 나중에 이제 갑이 을한테 뭐 하겠어요? 등기 지워. 반환이야, 방해 제거야.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저 어려워하는 거 있죠. 진정 명의 회복, 그걸 원인으로, 그죠? 무슨 등기, 이전 등기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말소예요. 뭐라고? 이건 뭐예요? 이것도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반환이다, 방해 제거다. 방해 제거. 이게 이제 물권법에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이게 뭐라? 무효니까. 됐죠? 그러면 을이 서로 잘 아는 처지에서 이렇게 등기 갖고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을이 이제 어느 날이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응? 그럼 을도 누구를 위해서? 이한번 바쳐서 욕은 먹지 뭐. 그래서 누구한테? 병한테 또 팔겠지.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등기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뭐야? 이게 뭐면? 이것도 모임으로. 선의도 꽝, 악의도 꽝이 해야 되겠지. 근데 조문에서 특별하게, 누구는 뭐 한다? 108조 조문 보세요. 너무 간단해. 108조 서로 통정한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그리고 전항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특별하게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누구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일까? 네.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누구만 보호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 한다? 네? 상대적 무효라 하지요. 그럼 또 싸우겠네. 을은 먹고 쳤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또 갑이 또 병한테서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알고 했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설령 알고 했어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증 책임은 제가 효력 요건, 유효 주장, 무효 주장, 누구한테 있다? 그럼 누구한테 입증 책임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입증 책임이 갑한테 있다는 얘기는 병의 선의가 추정된다는 이야기죠. 해봅시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문밖그대. 그러니까 병 스스로 뭐할 책임이 없다? 선의, 입증 면제받고 누가 입증? 문밖그대 누가? 갑이 입증 책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8조는 이 선의 해석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병이 선의죠? 자, 건너간 정이 악입니다.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아까 몰라요? 아까, 아니, 아까 이게, 얘가 오케이면, 누구도 오케이.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기서는 마치고, 여기서는 틀리면 그 사람 마구 있는 사람이야? 다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씩 다 따로따로 외우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같은 원리야. 방패. 뭐라고요? 앞사람이 뭐 하면, 부호받으면 뒷사람도 뭐 한다? 그대로 묻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의 가지고 해석합니다. 뭐 가지고? 첫 번째,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선의는 추정된다는 거. 뭐 된다?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두 번째, 선의만 있으면 되죠. 네? 선의만 달랑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선의, 유가실이든 선의, 모이든 무가실이든 자, 선의, 유가실도 보호돼야 안 돼요? 무가실도 보호되겠죠. 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을까? 과실, 유, 무, 묻지 않는다. 그냥 뭐만 있으면 돼? 그럼 조문에 선의 제3자라고 돼 있지? 선의 및 무과실 제3자란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선의 뭐는 묻지 않는다? 과실 유무는 물을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선의가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누구라도 선의 병이 보호를 받았단다면은 정이 뭐라 할지라도 악이랄지라도 보호를 받겠죠. 이게 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조문 해석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8조는 주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은 통정 회피시가 되겠죠. 자, 61조 가봅시다. 통정 회피시. 자, 회피시를 짜고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 통정 회피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회피시 혼자 있을 때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맞지만 통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자, 거기 요건 봅시다. 요건에 보시면 2번, 3번 있죠. 요건에 의사표시, 불일치, 표제가 알고 했다고 그랬죠? 2번, 3번을 묶어서 네 글자로 표현한 말이 허위 표시. 그리고 네 번째 거가 뭐예요? 짰단 얘기죠. 4번이 빠져나가면 단독 허위표시 요건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건이 된다고요. 둘이 짰다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통정 허위표시 요건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거기는 일치, 불일치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표시인데 혼자 한게 아니고 뭐 했다? 짰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가봅시다. 당사자 사이의 효력. 당사자는 무조건 무효죠. 그럼 거기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는 단어 나오죠. 자, 불법 원인 급여는 다시 논토장 찍으세요. 어디서 노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는. 이 타당성에서 불법 원인 급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통정은 여기랑 관계가 없잖아. 그게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니코로 부당 이득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이거로 불법 원인급여 이다지야. 그럼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반사회질서, 선풍기 무효, 타당성에서 쓰도록 약속되어 있는 용어죠. 다음 넘기시고. 자, 이번에 채권자 취소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자, 1번 선의란 말이 있습니다. 선의는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추정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 무효 주장하는 누구? 문박 그대. 스스로 선의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무과실 분류죠.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범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더 알아보기 나오죠? 여기는,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제가 얘기했죠. 30%가 상급이고, 상, 어려운 문제고. 하도 몇 문제다? 30%. 40%가 중입니다.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하시려면 이쪽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다 하지 말고 여기는 좀잘 모르면 뭐 하시고 여기는 패스하시고 여기 하하고 뭐 하고 그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의 듣고 필기하면 다 자기 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제3자는 이 상보다도 뭐예요? 상보다도 상상을 뭐 하는 문제다? 초월하는 문제야. 아주 어렵게 해서 꼭좀 틀려 하고 내는 문제야. 그럼 틀려져도 뭐 관계없잖아요. 아니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 한다? 편한 건 봤는데 안 틀리겠다고 아까 그때가 나중에 뭐해 다 죽죠. 그래서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인데 패스하기 전에 거기다 한마디만 적어 갈 거예요. 자, 요즘 젊은이들 갖다가 N4 세대라고 그래요. 무슨 세대? 포기할 게 너무 많단 얘기야. 그럼 원래는 출발은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네, 현재는 N4 세대인데 기존에는 예? 기존에는 뭐냐면 3포 세대였어요. 무슨 세대? 기존은 뭐라고요? 자, 3포가 뭘까?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몇 가지? 힘드니까. 첫 번째 포기할 게 뭘까? 연애? 네, 맞습니다. 뭘 포기한다? 연애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알바하느라고 뭐할 시간이 없어. 연애할 시간이 없어. 그 알바에다 같은 지금 만날 수 있겠지. 그럼 연애를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모두 포기야. 그럼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모두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가서 살기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3포까지 뭐로 간다 이제? 찾아봐 나중에 5포 세대로 가요. 뭐야? 5포 나도 이거 해야 돼. 그 나중에 하도 가짓수가 많이 뭐 가짓 많으니까 나중에 뭐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집도 마련할 수 있고 평생을 집 때문에 머리 굴려가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기존은 무슨 세대? 3포 세대. 지금 뭐라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존이란 말 나왔죠. 뭐라고요? 자, 가장 매매 하기 있기
있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 가장 매매 후 뉴가 돼야 되는데, 가장 매매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3은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 뭐라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세요. 563조 다시 보세요. 당사자 일방 갑이 상대방 을에게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 을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갑은 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은 재산권 채권을 갖고 있는 효력이 생기죠.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돈은 나한테 두지 말고 병한테 주라. 그렇게 약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갑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이 대금 지급 서로 계약했죠? 근데 효력이 생긴다 해서 재산권은 누가 갖는데? 병이 갖고 있는데 대금 채권은 을이 아니고 누구다? 병이 갖도록 약속할 수 있죠? 그게 제3자라는 계약이에요. 아니면 제3자라는 계약이 나오면 생명보험. 무슨 보험? 갑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면서 내가 사망하거들랑 사망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라? 병한테 주라. 이렇게 계약하죠. 그게 뭐다? 제3자라는 계약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대금 했는데 대금은 을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한 약정을 했죠. 근데 약정이 통정이었어. 뭐 했다고? 약정이 통정이면 그병 수익자 있죠. 제3자는 약정할 계약 당시 있었던 자지. 약정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누구야? 갑하고 을인데 수익자는 병이죠. 그럼 갑, 을, 약정이 통정이면 이 수익자는 선의 3자가 아니란 얘기지. 이랬어요? 그래서 이 3자는 뭐가 아니다? 선이 제3자로 취급할 수가 없다 이야기야. 자, 포는 포괄 승계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승계? 을이 토지 등기 갖고 있다가 졸지에 사망했을 때 상속인 병은 선이 제3자라고 주장하면 안 돼. 을이 등기 갖고 있다가 을이 뭐 했다?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자신이 선의 3자로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자,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게 뭐라고? DNA가 같다. 무슨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은 DNA가 같죠. 그럼 책자에 보시면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패스하느냐? 거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괜히 위에 거 아래 거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뒤집지 마시고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 자, 맨 밑에가 점이 포괄 승계인 나옵니까? 포 동그라미 하시면 되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마지막 점이 뭐예요?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DNA가 같죠. 을하고 DNA가 같으므로 선의 3자가 아니죠. 두 번째 거 가장 저당권 포기에서 기존의 누구?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1번 저당권자가 내가 저당권을 포기해 줄게. 가장 포기입니다. 무슨 포기요? 가장 포기하고 하기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3자가 아니죠. 자, 그 위에 뭐가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있죠. 3자 나오죠. 이걸 뭐라 한다? 기존에 있던 누구는 3포. 그러니까 기존 하나 나오죠? 3포. 기존에 있던 3포는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의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털고 그냥 넘어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이 제3자가 되려면 가장 매매 후 뉴가 나타나야 되겠죠. 가장 매매 후 뉴, 새롭게 이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후는 맞지만 뉴가 아니죠. 포. 그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후가 아니고 기존이니까 안 되죠. 가장 매매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3자는 가장 매매할 때부터 있었던 자죠. 그래서 기존 3포는 뭐가 아니다. 선이 제3자가 아님. 그렇게 하고 딱 정리하고 딱 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맨 밑에 은닉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행이요? 자, 거기 문장을 봅시다. 은닉행위, 감추어진 특정 행위를 위해서 진위가 없는 의사표시하는 경우고 그 이면 진실한 행위를 말한다. 그 나옵니다. 예금,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자, 볼펜 드시고 증여란 단어 나왔죠. 증여. 책에다가 빨간 줄로 다 그면 나중에 보기 싫어요. 키워드만 증여. 됐죠? 증여는 단독 행위의 계약이에요. 유언 유증은 뭐지만 증여는 대표적인 계약이죠. 증여는 폭행이란 말이 나와야 나와요. 증여는 폭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기브 테이크 현저 차이란 말이 있을 수 없죠. 자, 증여를 숨기고 숨기기 위하여 외부에서 매매 동그라미. 자, 그거 가지고 놀아봅시다. 증여가 있고 매매가 있죠. 그럼 이런 얘기네. 그 키워드가 이겁니다. 증여를 숨기고 뭐하고? 자, 뭐로 했을 것이다. 매매로 가장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등기까지 쳤다는 얘기입니다. 등기까지. 그러니까 갑이 증여 의사는 있었죠. 그럼 등기에다가 증여 딱 치는 순간 증여세 딱 나오지. 그러니까 증여세를 뭐 해야 돼? 아니, 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로 해서? 등기 쳤다는 얘기야. 을로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의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증여는 숨겨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매매는 가짜죠.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108조에 따라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결정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이지. 이 등기는 어떻게 볼까? 자, 보세요. 매매가 무효라고 판단해서 여기다 초점을 두게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된다? 무효 등기가 되겠죠. 조문에 따라서. 이건 108조 무효니까. 그러면 이거 따라 들어가면 병이,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구는 보호를 받고, 선인은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못 받아요? 악인은 보호를 못 받죠. 즉, 이게 모임으로, 이게 뭐니까, 꽝이니까, 이것도 뭐다? 꽝인데, 특별하게 누구만,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왼쪽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게 맞추게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유효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건너간 사람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뭐야 지금? 그럼 아까 0으로 뭐 했더라? 0으로 오케이 했잖아. 그러면 얘도 뭐 묻지 않고 완전히 달라지죠. 외우지 말고 이건 이해를 하시란 얘기야. 여러분들은 이쪽 편을 들고 싶어요? 이쪽 편을 들고 싶어요? 선택하세요. 자, 빨간데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인가? 여기 있는가? 이건 결정된 겁니다. 증여는 뭐고? 매매는 무효 결정된 거예요. 다만 이제 등기 가지고 하는 거야. 등기는 유효등기일까? 무효등기일까? 판례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걸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뭐 숨기고?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갓장했다, 등기 쳤다. 그러면 이게 무슨 등기가 아니고? 해놓고 물권법에서 이렇게 포장합니다. 물권법 이렇게 포장을 해. 실체 관계 부합함으로.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무슨 등기? 유효 등기. 됐어요? 물권법에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책자 은닉행 나오면 그렇게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책은 그렇게 안 나왔죠? 그냥 뭐만 나왔어? 그냥 63페이지 그냥 증여는 뭐다? 유효다. 그렇게만 나왔잖아요. 여기서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연결하세요. 증여 숨기고 매매 과정에서 등기 치게 되면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무효 등기가 아니고 유효 등기. 따라서 제3자는 오케이, 오케이.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 됐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갑니다. 착오로 갑니다. 뭐로 간다? 네, 착오입니다. 자, 착오 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 내용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는 때뭐할수 있다? 착오가 표의지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착오는 중중. 단독 허위표시는 알 또는 알. 통정은 짰으니까 무조건 무효죠. 단독 허위 표시는 짠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 알 또는 알일 때 무효. 무효 타고 들어가면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를 못 받죠. 유효 타고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통정은 무조건 뭐니까? 무효니까. 선의 제3자는 보호받고 악의는 못 받지. 상대적이죠. 착오는 중중. 무슨 부분? 또 하나는 뭐예요? 중대한 과실. 그냥 조문에 충실합시다. 싸우겠네요. 둘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자, 563조 매매까지 해서 186조 등기까지 다친 경우입니다. 근데 그 위에 나중에 보니까 계약 당시 불일치를 뭐로 한 것을 갖다가 비점 때 뭐가 된 거예요? 갑이 알게 된 겁니다. 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하겠죠. 여러분들 토지를 팔았는데 그때 계약한 것이 1억인데 아이고 지금 얼마다? 5억이야. 도로 가져오고 싶죠. 가격이 올라도 화나는 사람 있죠. 아파트 값이 오르면 좋아야 될 텐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오르면 뭘 내야 돼? 세금이 부담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점 때에서 갑이 지금 뭐라 주장했습니까? 을한테. 내가 계약 당시에 무슨 부분에? 예? 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내가 착오가 뭐예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1억짜리가 얼마짜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있었다라고 할까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아니 이제 와서 뭔 멍멍이 소리냐? 있을 리가 뭔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없었지. 그러니까 이쪽은 취소로 끌려가는 사람이고 이쪽은 취소를 못하게 하고 끝까지 가려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 있었다 없었다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자, 지금은 무효 취소가 아니고 지금 있었다 없었다 가져오는 겁니다. 있었다 없었다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있었다 없었다? 갑이 입증해야 되는데. 누가 한다고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게 아니고 을이 지는 게 아니고 누구다? 표의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효력유를 주장하는 자입니까?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유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단계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분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을 만약에 갑이 할수 있었다면, 2차적으로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 두 개 넘어야 돼요. 중대한 뭐다? 과실. 거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한다. 그럼 질문할게요.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무거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면 가벼울 경자 써가지고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그치,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아니, 거기 중대한 과실이 반대말은 경미한 과실이란 말이야. 아니, 백구조 조문에서 털수 있는 걸 털어내면 뒤에 본문은 몇 개가 없어요. 조문에서 털어내란 얘기야, 내 말은. 조문을 두고 밑에 본문 보고서 자꾸 읽어가면서 하게 되면 계속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조문을 보게 되면 할게 별거 없다니까? 중중. 1차적으로 중요한 착오가 있는 걸 전제해서 중과실 따지는 거죠. 그러면 경미한 과실은 뭐할수 있다? 중대한 과실은? 그럼 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이쪽은 없었다라고 떠들지 않을까요? 갑은? 그러면 을은 있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응? 갑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 있었다 없었다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표의자 갑한테 있고 중대한 과실은 있었다 떠드는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었다. 조문에서 확인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1차적하고 뭐가 있어요 지금? 2차적 있잖아요. 결국은 취소하려면 뭐냐고요? 중요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비로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따지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지 않을까요? 중요 부분이다라는 판례도 있고,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는 판례가 있겠죠.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부분 착오가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면 입증 책임이 됐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면 뭐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H 접대한 계약을 이 밑에서 이제 만약에 뭐할수 있다면 이제 실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취소가 이 을한테 도달이 되면 뭐가 되면 뭘 취소하는 거죠? 이거
매매를 가서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죠? 그럼 올라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였다가 뭐 하게 되니까? 그럼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란 것은 뭐예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 유효하다가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라는 것은 이겁니다. 계약이 뭐 되지 않고, 불성립이 아니고 계약이 뭐 했고, 성립한 다음에 계약이 뭐다? 유효하다가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실제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올라가서 뭐다? X 친다는 얘기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는 얘기죠. 자, 취소를 몸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손 올려보세요. 이게 무효입니다. 뭐라고? 취소는 여기입니다. 1, 2, 3, 4입니다. 원 보세요. 원. 어디 갔지? 여기 있죠? 1, 2, 3, 4 있죠? 그럼 취소는 어디서 넣는 거야? 3번이야, 3번. 여기 2번, 3번 있죠?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2번이 뭐라고요? 확정 무효, 3번이 뭐다? 불확정 유효. 그러면 착오는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 있다가, 그죠? 자, 이렇게 쟁반 들고 있다가 시간 경과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힘들잖아. 손이 내려오잖아. 내려오는 게 4번 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일정 기간 뭐라 하지 않으면 4번 돼. 자, 두번 흔드세요. 두번 흔들고 다시 뒤집으면서 손가락 세 개. 이걸 따당땅. 뭐라고요? 따당땅. 네, 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두번 흔들었으니 10년.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네, 둘중 빠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0년. 통정은 출발이 무효죠. 통정은 무효죠. 10년 지나고 12년 돼도 지금도 무효. 돌려볼 수 있죠?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것은 일정 기간에 뭘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뭐죠? 확정 유효. 못 돌려봤습니다. 출발이 무효는 시간 지나도 무효. 출발이 3번은 일정 기간 취소하지 않으면 요거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자, 올려보세요. 뭐요? 확정 무효가 된다고. 통정은 출발이 이거죠. 변함이 없지. 착오는 이거지. 일정 기간 내에 뭐 하면? 확정 무효가 됐죠. 그럼 취소 효과는 뭐예요? 네 글자. 부당 이득. 취소하게 되면 뭐 한다? 확정 무효 만들어서 네 글자. 돌려받을 수 있죠. 불법 원급이 아니잖아. 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취소하기 뭐 어째 상관없습니다. 등기 쳐가지고 또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등기가 어디로 넘어가? 그러면 이것을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 하더라도, 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겠죠. 그럼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를 못 받는다? 악인은 보호를 못 받겠지. 그죠? 이래놓고 명칭 잡으면 상대적 취소. 무슨 취소? 아까 무효는 상대적 무효. 이건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자, 해놓고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요 부분은, 무슨 부분은? 이제 팔레트 헤더가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플러스 뭐다?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단 과실은 아까 경미한 과실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중단 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취소한다 하더라도, 건너간 제3자가 선의는 뭐하고, 악의는 부받지 못하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어디랑? 통장이 똑같습니다. 선의는 추정되고, 선의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됐어요? 자, 나머지 거 봅시다. 책자 들어가 볼게요. 자, 65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서 착오의 유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 2, 3, 4가 아닙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 동기의 착오. 무슨 착오? 자, 동기는 보통 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동기는 주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이라 믿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죠. 계약할 때 쾌재를 부르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지하철역이 안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가지고 동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착오다. 그럼 상대방이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간단해. 표시 X이기 때문에. 왼쪽 여백 있어요? 동기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표시 X.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를 뭐 했다면, 표시했다면, 그죠? 표시는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착오가 될수 있죠. 단, 표시했다 하더라도 표시 충분이지 합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어디에 표현을 잡는다? 이렇게 할게요. 동기의 뭐가 나오면, 착오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표시 충분. 뭐라고요? 합의 분료. 이렇게 해서 딱 연습을 자꾸 해두세요. 판례 정리한 거예요. 무슨 착오가 나오면, 동기의 착오 나오면 표시하면 충분해요. 뭐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가 아니지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합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67페이지 갑시다. 체킹합시다. 핵심 콕콕 들어가시면은 1번, 2번 체킹하시고, 판례입니다. 토지, 현황, 아니,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토지, 현황, 밑에 또 경계 차고 있죠. 그두 가지는 착오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가능성이 들어가요?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 근데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 체킹하세요.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3번 법령상 제한. 자, 그러면 판단했습니다. 면적이 부족하다. 계약은 무효 사유도 아니고요. 착오 취소도 아니고,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거야. 아셨어요? 다만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놓을 거야. 매도인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1번이 뭐고? 불확정무효, 2번이 확정무효, 3번이 불확정유효 취소고, 4번이 확정유효입니다. 면적이 부족하면 중요 부분 차고 아니죠. 그러면 3번 차고 취소란 말은 못 쓰지. 면적이 부족하면 계약은 유효한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면은 그것만큼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때 쓰는 말이 뭐다? 담보 책임. 그러면 담보 책임은 채무 불이행 그 밑에 있는 거야. 보세요. 채무를 전부 다 이행해야 되겠죠. 전전양약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무무가 생기죠. 출출해야 될거 아니야. 못하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했었지.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출연출연했는데, 매수인의 돈은 퍼펙트인데, 매도인의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어디 밑에 있는 거야? 채무 다 이행했는데, 출출에 문제가 있을 때. 돈 출연, 권리, 물건 왔을 때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3번 차고 취소가 아니고 계약 자체는 4번으로 가가지고 맨 밑바닥에 채무를 이행했을 때 마지막 문제 나오는 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놓을 것이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착오가 아니다? 그냥 면적 부족이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외우지 말고 끝까지 가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 있죠? 맨 밑에. 법령상 제한은 착오가 아니죠? 그러면 3번 못 넣네? 못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도 계약은 뭐 하다? 4번이야, 4번. 유효하다. 뭐 하다? 그러면 이것도 뭐냐?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담보 책임에서 놀아요. 무슨 책임? 자, 법령상 제한은 담보 책임 들어가면 물건 하자로 놉니다. 무슨 하자? 위에 있는 면적 부족은 권리 하자로 놉니다.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면적 부족은 중요분 착오 아니니까 3번 취소란 말못 쓰죠. 계약은 유효죠. 담보 책임 들어가서 면적 부족은 무슨 하자? 권리 하자로 놓을 거야. 근데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면 뭐다? 착오가 아니야. 계약은 뭐 하다? 유효한데 담보 책임 들어가서 물건 하자. 무슨 하자? 앞으로 이건 계속 반복할 거야. 5월달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아셨어요? 지금 여기다 연결하고 묻는 거다. 여기다, 여기다, 원에다가. 아셨어요? 자, 중요 문이었고요. 넘기시고. 중과실 이야기입니다. 중과실. 그래서 69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뭐가 나와요? 중단 과실은 상대 방이 입증해야 되겠죠. 중과실. 아까 중요 부분은 아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표의자 갑한테 있었다 그랬잖아. 있었다. 중과실은 누가 있었다? 상대방이 있었다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왼쪽에 이제 판례 보세요. 판례 1번하고 3번 보세요. 1번은 공장을 경영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근데 1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직거래한 거야. 그러면 공장 경영하는 자가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지가가 샀죠. 아이고, 근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판명됐어. 취소하고 싶죠. 취소 못합니다. 이유는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계약했을 때 자,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중요분 착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단 과실이 있는 거야.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하지 않았다. 그건 중단 과실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취소를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누굴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으네. 통하지 않고 산 거죠? 같은 거네. 둘다 뭐다? 같은 거야. 중개사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했죠? 이것도 뭐 하자는 거? 확인하지 않았죠? 전부 다 뭐예요? 중과실 있는 겁니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죠? 무엇일까? 중개업자 통해서 샀는데, 매수인이 원하는 토지가 그 토지가 그 토지가 아니야. 이건 중개업자의 과실이죠. 매수인의 과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했을 때는 확인사항은 그 사람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중개업자를 통했을 때는 확인은 중개업자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슨 과실이 아니다? 중단 과실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했을 때는 조사 사항을 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있는 거고, 중개업자를 통했을 때는 그건 누구 기준 잡아야 돼요? 중개업자지, 매수인이 아니겠죠. 어쨌든 1번, 3번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슨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 그럼 뭐할수 없다는 거. 자, 우측 69페이지 보세요. 4번 보세요. 착오의 효과. 표의자는 기술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당땅. 10년, 3년 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2번 확정 무효가 되므로 미이행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무슨 이득? 그러니까 취소 효과는 부당 이득이죠. 또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함작에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네, 거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